안녕하세요. 옥두기 3분 캬 리뷰 시간입니다. 오늘은 FF247-3에 대해서 리뷰를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미 여러분께 보여드렸죠? 굉장히 남성용하고 여성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오늘은 제가 7번과 5번 아이언을 들고 있습니다. 이제 저는 시즌 오프를 했습니다. 이제 이 영상이 나가는 게 12월 초인데 저는 이제 시즌 오프를 한 상태에서 이미 엄청 플레이를 많이 해봤죠.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실시간에서 모든 클럽을 경매를 여러분께 돌려드렸습니다. 저는 딱 아이언 세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. FF247-3를 가지고 있는데요. 글쎄요. 그냥 사실은 얘가 가장 단점으로 좀 드러났던 게 FF247-2에서는 공이 멀리는 가는데 그린에 맞고 튀어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에 대한 그 테스트모니얼을 좀 제공을 했죠. 그랬더니 그루브에 좀 손을 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뒤쪽에 무게중심을 더 둬서 공이 맞는 순간 출발각이 좀 높게 쏘아 올려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. 그리고 샤프트가 다소 좀 부드러워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. 그래서 7번 아이언을 쳐보잖아요. 쳐보면 쭉 해서 지금 굉장히 좀 그냥 회전에 의해서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100, 뭐 204 정도 나가요. 또 백스윙 쭉 갔더니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부드러운 샤프트를 이렇게 방향성을 딱 거리까지 지금도 205 정도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FF247-2에서는 얘는 무조건 힘만 세고 우와 막 이런 느낌이 강했다면 얘는 좀 조절까지 돼.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2020년도의 최고의 히트작은 일반 골퍼들에게는 FF247-3 아이언 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리뷰를 드릴 게 G3 플래티늄 3라는 아이언이 있죠. 그거는 정말 시니어들을 위해서 정말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아이언은 5번 아이언이에요. 5번 아이언인데 지금 현재 품절이 돼서 아직 국내에는 재고가 없습니다. 하지만 2021년도 1월에 또 대량으로 또 수입을 할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.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5번 아이언인데 이 5번 아이언의 등장은 저한테 너무나 큰 선물이었죠. 유틸리티를 제 가방에서 제거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5번 아이언 그리고 로프트는 21도 쭉 치니까 떨어진 게 한 221 정도. 이게 지금 5번 아이언 친 거거든요. 5번 아이언.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도 그렇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볼이 전체적으로 가운데로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탁월한 밸런스 그리고 좀 부드러워졌는데 내가 세게 쳐도 받아주는 그 힘 그리고 비거리 그리고 그린에서의 그린 적중 능력 모든 걸 다 갖춘 게 FF247-3라는 게 제가 플레이를 하는 동안에 증명이 된 결과입니다. 여러분 FF247-3 아이언 변경 계획이 아니라 그냥 바꾸세요. 이제 무슨 뭐 스틸 아우 저보다 멀리 치는 분은 사지 마시고 저보다 적게 나가는 분은 사셔도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아셨죠? 옥스윙몰에서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. 그리고 멤버십 여러분들은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? 옥선생의 전화번호 앞에 쭉 나가고 있습니다. 전화 주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옥두기 3분 아니 5분 캬 리뷰 시간이었습니다.